안녕하세요. 3분 안양의 이현주입니다. 이 아이들의 체험 놀이터인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지난해 세 단장을 마치고 확 달라진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.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, 이번 주 3분 안양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달라진 안양천 생태이야기관, 어떤 전시와 체험이 이뤄지고 있는지 함께 가보실까요? 안양천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재미있게 풀어내며 이 아이들의 교육놀이터로 사랑받고 있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. 10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. 어떻게 달라졌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10년 만에 새 단장을 마쳤다고 들었는데요. 어떤 네. 것들이 달라졌을까요? 아, 네. 이야기관을 10년 운영해보니까 저희 이야기관을 찾는 주 관람객이 유아 자녀를 둔 가족 단위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는 주 관람객에 맞춰서 전시 시설을 아기자기하게 좀 꾸몄고요.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좀 보완했습니다. 아무래도 아이들은 그냥 보는 것보다 직접 만지고 움직이면서 체험하는 것에 더 흥미를 느낄 것 같은데요. 이 전시 공간을 둘러보면서 어떤 체험 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1 전시관은 생태 정보와 체험이 어우러져 있는데요. 이 물총새의 습성과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물총새의 하루, 안양천의 사계, 물 이야기 등 다양한 생태 전시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안양천에 사는 어류를 색칠해보는 잠수함 스케치북. VR 안경을 끼고 안양천을 탐사하는 보트 탐험도 있었습니다. 2층에는 안양천의 역사와 생태 현장을 만날 수 있는 제2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. 이곳 터치스크린을 활용해서 오염된 안양천이 회복되는 과정을 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생동감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. AR 키오스크로 안양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도 만나고, 전시된 동식물 표본과 자료, 아쿠아리움을 통해 안양천의 생태 환경을 알아보니 안양천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. 실감 놀이터는 내부 공간에 안양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걸으면 물결이 생기고 물고기가 움직이는 등 이 안양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? 3층에는 조류 전망대가 설치돼 있어 망원경을 통해 안양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조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서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양천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.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,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으로 놀러오세요. 안양시와 경인교육대학교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. 지난 27일 경인교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.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. 네, 3분 안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안양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.